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 자, 오늘 촬영하는 곳이 좀 달라졌죠. 오늘은 제가 2층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그림 그릴 곳은 실제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 공방 2층이고요. 그동안 좀 칙칙한 지하에서 작업했다라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공간을 좀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왜 좀 아쉬워요. 이제 막 이제 금방 그만두게 될 가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예쁘고 귀엽죠. 자, 어찌됐든 오늘 작업은 뭐 한번 해볼 거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캔버스 요거를 좀 예쁘게 한번 덮어보려고 해요.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우선 작업에 앞서서 요 캔버스에 지금 그림이 있어요. 그죠? 옛날에 제가 막 작업했었던 그림인데 요 그림을 아무래도 안 쓸 것 같아가지고 다시 깔끔한 캔버스로 바꿔야 되는데, 저는 요 캔버스 백색 작업부터 한번 해볼 건데 페인트예요. 그냥 이제 우리 수성 페인트. 요 수성 페인트를 이용해서 가볍게 밑칠부터 하고 그다음 젯소를 통해서 완전히 깔끔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백색 작업 하실 때는 너무 두껍지 않고 얇게 한 번에 너무 두껍게 올리는 것보다 얇게 여러 번 올려서 결국이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막 괜히 두꺼워지면 질감도 남고 좀 별로거든요. 오늘 작업할 거는 굉장히 즐거운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젯소를 바르든 페인트를 바르든 다시 한번 캔버스를 흰색으로 돌리고 싶을 때 있죠. 그때 제일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정말 두껍게 쓰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막 발라버리셔도 전혀 문제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깨끗해졌죠. 지금 두 번 바른 거고요, 한 번만 더 발라서 총 세 번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그림 그릴 때 재밌게 놀고 있나요? 이게 그림 그릴 때 정말 중요한 게 그림을 그리면서 막 노는 거야. 뛰어놀아야 돼. 막 그림 그릴 땐 너무 신나고, 그림 그릴 때만큼은 내가 배운다 학습한다가 아니라 그냥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림 그릴 때 즐겁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조금 처음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여전히 즐거워요 라고 하실 테지만, 조금 배워봤다, 조금 이제 숙련이 좀 되셨다 하시면 그렇게 즐겁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슬럼프가 찾아오고 우리는 그렇게 그림이 점점 뒤로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종종 작업을 하시다가 내가 조금 재미가 없는데 싶을 때는 그 작업을 과감하게 멈추셔야 되고요, 조금은 가볍고 즐거운 미술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미술은요, 요 플루어링 미디움을 활용한 이제 푸어링 아트, 조금 이렇게 퍼지는 아크릴 물감을 활용해서 퍼지는 미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림이 뚝딱뚝딱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일단 작업하기 전에 계획이 중요하겠죠. 저는 노란색 들판에 뒤쪽에는 나무가 조금 있고 그리고 앞에는 좀 시까만 나무가 있는 그런 추상화 계열의 구상 미술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요런 식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후커스 그린이라는 컬러를 좀 머리를 좀 따주고요, 요 파란색이래 요 초록색을 나이프에다가 소량만 이렇게 가지고 와보세요. 소량만 가지고 와서 나무가 있을 법한 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 넣어줍시다. 그래서 너무 두껍게 나오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가볍게만 나와주시면 돼요. 나무가 약간 이신듯 너신듯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저도 모르게 제주도 사투리가 나왔네요. 이신듯 너신듯이란 말은 있는 듯 없는 듯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지금 새벽 한 4시, 5시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냥 즐겁게 요거 촬영 하나 하고 자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피곤해서 그런지 사투리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나무의 모양도 나이프별로 살짝씩 만들어 주시고요, 너무 과해지진 않을게요. 이 그림은 정말 즐거운 미술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리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 저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 거지 추상화를 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보고 배워봤자 저의 미술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하면 도움이 분명 됩니다. 무조건 돼요. 안 될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추상화를 꼭 해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라고 하면, 추상화를 하면요, 터치 하나에 정말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나온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요거를 수정해야 되는구나, 요거 이대로 둬야 되는구나, 이런 거에 감을 익히기가 정말 쉽고요. 추상화는 잘못된 터치 하나가 그림을 전부 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리에 올바른 컬러가 올바른 양으로 올라가는 걸 굉장히 많이 도와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내가 붓터치를 할 때마다 자꾸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이 붓터치가 조금은 뭔가 다르게 와야 될 것만 같아,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신다면 여러분 추상화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변하는 컬러에 대한 맛을 조금 아셔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컬러량이 들어갔을 때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구나, 어떻게 달라지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셔야 합니다. 미술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어. 내가 만약에 그림을 다 배웠어, 그림 더 배울 게 없어 하는 사람들은 그림 덜 배운 거예요. 그림을 배우다 보면 다른 모든 미술에 자꾸만 관심이 가고요, 모든 미술에서 내 그림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배우실 때는 정말 다양하게 보고 다양하게 배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 들판을 예쁘게 만들어 줍시다. 여러분들이 심지어 이게 나랑 너무 연관이 없어 싶더라도 보시면서 어? 아,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구나, 어? 이러면 되게 재밌겠구나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미술은 유기적이어야 하고요, 미술은 즐거워야 돼요. 그림을 즐겁게 그리려면 내가 하는 행동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어려워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몰라. 그럼 항상 선생님이 필요하고, 항상 조력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항상 내 의견을 의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넣은 터치가 막 자신감이 너무 넘쳐, 굳이 남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돼, 그러면 미술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터치에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확신이 생기려면요, 터치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뻐져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너무 이제 막 너무 어려워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다양하게 접근해 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노란색 들판도 예쁘게 잘 나왔죠. 중간중간에 카메라에 담기겠지만 제가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초록색이 좀 타고 올라왔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둘 거예요. 요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살린 채로 작업해 줄 거고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런 우연치 않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우연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해요. 이 우연이 나한테 정말 좋은 우연인지 나한테 좋지 않은 우연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메인 재료죠. 조잉컵에다가 푸어링이라고도 불러요. 푸어링 미디움을 조잉컵에다가 한 반절 넣어주세요. 그리고 푸어링 미디움과 아크릴 물감을 3:1의 비율로 섞어줄게요. 이게 섞는 비율에 따라서 이제 물감의 이제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1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되직하게 쓰고 싶어 그럼 2:1도 좋고요, 조금 더 부드럽게 쓰고 싶어 그럼 7:1까지도 괜찮아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7:1이 넘어가면 푸어링 미디움을 좋은 걸 쓰지 않으면 그림이 좀 깨지고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진짜 백색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섞게 되더라도 금방 검정색이 올라오거든요. 그죠? 지금 확 올라오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아크릴 물감을 뿌리고 부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섞어주고 젓가락은 치워버리고요. 그리고 도화지를 양쪽으로 깔아가지고 얘네가 좀 과하게 퍼지지 않게끔 한번 주의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이에 끼는 종이를 간지라고 부릅니다. 사이 간자 써서 간지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고요. 저도 이제 집중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검정색 선을요 이렇게 그어볼 거예요. 이렇게 검정색 선을 긋고 이런 식으로 윗나무도 조금 표현해가지고 이게 약간 들판의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약간 반추상의 느낌이기 때문에 살짝씩은 선이 너무 곱지 않게 약간 비틀어도 가지고 조금 넘어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 바닥을 그려놨고요. 이 바닥을 그렸으니까 이제 나무도 올라와야겠죠?
요렇게. 괜찮죠, 여러분? 진짜 괜찮죠? 그 다음에 손에다가 푸어링을 조금 묻혀가지고요. 보이세요? 여기 이 화면 이쪽에 검정색을 가득 묻혔어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튀길 겁니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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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조금만 더 가져가 볼까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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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자, 요 그림은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끝! 아유, 여러분 너무 호기롭게 끝이라고 외쳤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자리에다가 햇님 하나 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햇님 하나만 추가해 볼게요. 알자린 크림슨이라고 하는 컬러고요. 이 친구 머리 열어주고 그리고 나이프로 지금 알자린 크림슨이 정말 운이 좋게도 굳었어요. 완전 꽉꽉 굳었거든요. 이래도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꽉꽉 굳은 물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물감이 굳었으니까 버려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감의 상황이 달라지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달라진다라고 여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굳은 알자린 크림슨을 가지고 물감을 이렇게 두껍게 떠서 정말 꽝꽝 굳었네요. 이 알자린 크림슨을 이렇게 두껍게 뜨신 다음에 여기다가 둥그렇게 햇님을 정말 거칠게 표현해 볼게요. 해야 해. 이렇게 나이프를 신명나게 비틀어 가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다시 한번 마지막 터치를 넣어주고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완성된 그림이고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아까 화면이랑 볼 때랑 굉장히 다르죠.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디테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은 디테일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은 가끔 컬러만으로 참 예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상당히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검정색 물감에다가 플로어링 미디움이라고 하는 이렇게 퍼지는 미디움을 발라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꺼운 물감층 사이로 좀 스며드는 게 좀 보이시죠? 지금 커다란 노란색과 그리고 이제 두꺼운 검정색을 가로세로 비율을 달리하고 두께를 다르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미술작품 하나를 만들어 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작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너무 같은 컬러만 쓰는 건 또 재미없죠? 이번엔 다른 아크릴 컬러를 가지고 와서 또 다른 느낌을 한번 내어볼게요. 지금 물감이 되게 쓰기 좋게 굳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굳은 걸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조금 요런 식으로 으깨듯이 펴볼게요. 여러분들 물감은 어떻게 쓰든지 다 내 자유야. 왜냐면 내 물건이잖아. 내가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료를 사용하고 활용하실 때도 내가 평소에 쓰던 재료와 다른 상황에서 이제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아, 요거 이렇게 하면 좀 더 예쁘겠다. 요건 이렇게 써야겠다. 저렇게 써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림은 약간 실험하듯이 정말 여러 가지 미술을 여러분들이 접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내가 좋아하는 미술과 내가 잘하는 미술이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런 걸 좋아하는데 여기에 재능이 진짜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남들이 보면 다 예쁘대 이런데 재능이 막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술은 다양하게 폭넓게 시도해 보셔야 되고 이제 내 한계를 내 스스로 정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컬러도 한번 넣어봤고요. 지금 아까 그림에 비해서 아래쪽이 많이 쏠려 있고 위쪽이 조금 비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위쪽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쓸고 물감을 좀 좌우로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간지 끼워주고 근데 가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게 어떻게 그림이고 어떻게 미술이야? 이것도 미술이고 이것도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이 즉흥적인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해보시면 예쁘게 그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순간적으로 바뀌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올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어. 으쌰. 그림은요, 파괴하는 것도 그림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생성해내는 것도 예술인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만 이제 미술이다,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느 지점에 도달해서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이 경계를 부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미술의 장르는 정말 많구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플루어링 미디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고요,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물감을 뿌리고 뭔가 물감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때 너무 좋다라는 점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물감이 잘 퍼졌으면 저는 여기서 뭔가 강한 힘이 한번 꽉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검정색 물감을 다시 한번 손에 묻혀가지고 팍 하고 퍼뜨려 봅시다. 손에다가 듬직하게 한 요만큼 묻혀주시고 팍 털어주세요. 팍. 괜찮네요, 그죠? 그래서 요 그림도 이렇게 마무리 해버립시다. 자, 요번에 써볼 컬러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후커스 그린이라고 하는 초록색 컬러가 있어요. 요 후커스 그린을 이용해가지고 가운데만 좀 네모나게 만들고 나머지를 좀 비워두고 볼게요. 요 후커스 그린 컬러가 아크릴에선 질감이 제법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질감을 그대로 활용을 해줍시다. 초록색 계열 컬러들이 대부분 조금 이제 기름기가 좀 많고 좀 얇아요. 그래서 이 얇음을 잘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두께감을 낼 때도 굉장히 좋고, 이럴 때 물감 아끼지 마세요. 물감 듬뿍듬뿍 쓰세요. 물감을 더 거칠게 쓰고 더 과감하게 쓰면 쓸수록 그림 실력은 더 빠르게 늘어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 내가 이걸 이렇게 진짜 한다라고 해서 그림이 늘까? 예, 늘어요. 보기만 하셔도 늡니다. 내가 평소에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경험해보는 것만으로도 그림은 정말 좋아져요. 그리고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이 어떻게 작업되는지 작업 과정을 직접 보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순간적인 선택으로 어떤 식으로 이 그림을 가져갔을까? 우리가 붓을 쓰는 모든 순간을 전부 다 계획하고 전부 다 이제 뭔가 내 의도대로 진행될 순 없어요. 그 순간순간 바뀌어지는 그 흐름과 결에 따라서 내가 이 그림 위에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내가 그림에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수정하지? 이거 잘못됐나? 뭐 어떻게 됐나? 그림에 끌려다니지 않으시려면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이 다음을 정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상미술 그리고 이런 약간 조형미술도 굉장히 중요하다, 좋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플루어링이 전부 다 떨어졌네요. 이 검정색이 거의 다 떨어져서 여기다 플루어링 미디움을 섞어주시고, 검정색과 플루어링의 비율은요 마음대로 조절하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비율이 플루어링 3대 물감 1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3대 1로 섞어주시는데, 조금 더 컬러가 묽었으면 좋겠어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묽게 쓰셔도 되고, 조금 더 컬러가 좀 더 진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물감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것들은 흐르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감을 조색할 때 한 3대 1 정도가 제일 적당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회백색으로 오다가도 금방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면, 이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놓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려고요. 그래서 밑으로 좀 흘러가는 느낌을 좀 이렇게 내볼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데다가 듬직하게 이렇게 뿌려놓고, 카메라에 잘 보일까요? 이렇게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를 신중하게 잘 들어주시고요, 그대로 세워가지고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정말 예쁘게 잘 흘러가죠. 슥 흘러가게끔 두고, 여기까지 끝까지 다 와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까지만 둬버릴게요. 자, 그러면 그림이 정말 예쁘게 나왔는데 조금 아쉽다,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그냥 얇은 선 몇 개만 살짝 그어버리고 끝내버릴게요. 간지를 깔아야 되는데 간지를 안 깔았네. 얇은 선, 또 이제 이쪽으로도 얇은 선,
이런 식으로 그려서 요 그림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드라이기로 도착을 했고요. 요 드라이기로 얘를 좀 불어가지고 밀 겁니다. 그래서 바람 나오는 거 확인했고 이제 저는 사방팔방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어, 근데 겁난다. 간지 하나 해야겠다. 자, 밀어봅시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조쇼냐의 금색 물감입니다. 이 금색 물감을요 슥슥슥슥 잘 나오게끔 하고 그 다음 예쁘게 뿌려줄게요. 조금 더 팍 하고 퍼졌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금색 물감을 조금 더 이렇게 짜내고 그 다음 얘를 손에다가 잘 묻혀서 얘도 마찬가지로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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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금색은 조금 과한 감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조금 과하게 뿌려볼게요. 이렇게까지. 이것도 괜찮죠? 자, 영상에 찍지 않았지만 남은 플로어링에 검정색 섞은 걸로 이런 식으로 그냥 검정색이 흑백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그림이 요것도 하나 요것도 하나 이렇게 이렇게 정말 많이 나왔어요. 자, 플로어링을 하실 때는 항상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평평한 곳에서 말려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금손이다, 금손.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수업을 끝내봤는데요. 오늘 수업에서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영상 끝에다가 이제 좀 코멘트를 좀 남겨보자면 우리는 정말 특이하고 이상해요. 왜냐면 고정관념을 배우기 위해서 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고요. 또 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해요. 처음부터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만 않으면 될 문제인데 고정관념을 갖기 위해서 미술 기초에 집착하고 그리고 그걸 깨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술은요 예술의 한 분야고 예술에는 정답이 없고 예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날 표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게 막 긴장돼.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서 발표하는 게 너무 긴장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발표가 즐겁지가 않아요. 그쵸? 내가 작업하는 게 우선적으로 즐거워야 내가 만들어낸 작업물을 사람들이 좋아해 줄 겁니다. 예술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1번이야. 내가 무조건 1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림을 배우고 그림을 공부하고 그림을 뭔가 이제 작업하실 때 항상 즐거울 순 없겠지만 즐거움을 최우선순위로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힘들고 즐겁지 않아도 완성했을 때 그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대신에 나는 인내심도 막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림 한 장에 내가 어디까지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어 나는 그림이 예전처럼 막 즐겁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아 이거 적신호구나 즐거운 미술을 먼저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는 것도 정말 정말 괜찮습니다. 그림은요 걸렸을 때 예쁘기만 하면 되고 내 집에 걸고 싶기만 하면 돼요. 내 집에 걸고 싶은 그림은 누구나 욕심을 내고요 저 집에도 걸고 싶고 이 집에도 걸고 싶어 사고 싶고 선물하고 싶어요. 핵심은 내가 즐겁게 작업하고 그 작업물이 내 집에 걸렸을 때 괜찮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요. 고정관념을 먼저 배워서 그래요. 미술에는 명암이 중요해, 양감이 중요해, 미술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림은 즐겁게 그리시고 내가 즐거운지 즐겁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게 우선은 1번이에요. 매번 즐거울 순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힘들다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해두셔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처럼 즐거운 수업도 제가 종종 자꾸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오늘 수업이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제가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 올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나랑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도 일단 봐보세요. 일단 봐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진짜 여기까지 할까요? 안녕! 이 금손이다, 금손!